로하다. 같이 얘기할 애기 로하 구함. 윤선아, 뭐야라니. 나는 뭐 방송하면 안 되나. 안녕. 중딩 윤선아라니, 아니야. 아이, 정말. 중딩 윤선아라뇨. 안녕, 사나. 아기다, 귀여워, 아기다. 애기는 로아고, 애기 로아. 사나야, 보고 싶었어. 곰방와, 니온다. 헬로, 하이. 큐트, 올라. 자나, I love you. Me too. 네, 제가 지금 한 5,600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열사 안녕하세요. 막내 사나입니다. 네, 여러분, 로아팬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을 하기 위해 제가 일본에 오늘부터 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조명이 별로 안 좋나? 괜찮지? 보라트? 밥은 사실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먹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편의점에서 샀어요. 만두랑 이거 뭐냐? 닭고기 덮밥? 네. 아, 나도 적응이 안 되네, 아직까지. 이거는 우리 아로하 팬분들이 역할 때문에 이거를 머리를 짧게 잘랐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자른 겁니다. 그냥 진짜 제가 자르고 싶어서 잘랐어요. 약간 좀 계속 긴 머리만 했잖아. 내가 계속 긴 머리만 여기까지 오고 막 진짜 막 여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아 짧은 머리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저샵그 헤어 해주는 시장 누나한테 저희랑 데뷔 때부터 같이 한 누나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할까?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진짜 저는 커트하면서도 잠깐만 이거 맞는 거지? 이거 맞는 거지? 그런데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태어났냐니? 방금 태어났는데 이렇게 아, 난 이제 그런 말 못하겠다. 방금 태어났는데 그런 말 하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귀엽다고? 저는 좀, 근데, 다른 거를, 그냥 이거랑 가라아게 덮밥이랑 고민을 했는데, 이거 먹었는데, 살짝. 만두 한번 먹어요. 교자 한번 먹어볼게요. 미쳤다. 속이 꽉 찼어.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붙여야 돼. 여기를 다운펌을 해야 된다고, 여기를. 여기가 뛰니까 자꾸 애기 같은 거야.
여기 옆에가 봐봐, 루아가 봐봐, 멀리서 봐봐.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얼굴형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어? 이렇게 붙이면 좀 낫지, 좀 낫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좀 낫지? 아닌가? 모르겠다고? 아, 진짜. 다 T야? 아, 우리 루아 다 T야? 뭐야? F 없어? 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해줄 로가 없어? 다 튀어? 뭐야? Where is Jinjin? Jinjin is another room. 샤워 중. Washy face, washy body. 맞잖아, 어나더 룸 샤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게? 루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봐, 지금 보여? 지금 내가 딱 봤거든. 이렇게 내 눈으로 이렇게 방금 내 얼굴을 봤는데, 이 옆에 지금 옆에 나 돌아간 거 보이지? 눈 여기 보고 있었거든. 여기 이거 이게 붙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뭔 차인지 알겠어, 루안? 알겠냐고. 알았다고 해, 빨리. 알겠냐고. 공부하고 있어. 알았어. 귀찮아? 귀찮아? 말안 할게. 말안 해, 그럼. 꺼야겠다, 그냥. 끌게요. 잘 자고. 월인 뭐. 나만 진심인가 보지, 뭐. 아니, 내가 여기 방에 와서 냉장고에 이게 있는 거야. 오, 잠깐만. 아, 이거 술 아니지? 그래, 이거 술 아니야. 술 아니었어. 되게 이거거든? 일본 아랍하면 이거 술 아니죠? 아니, 여기. 이게 왜냐면 히라가나로 사케 술인데. 아닌데. 알코올 없어. 이게 왜냐면 내가 이거 먹었거든. 샤워를 딱 하고 딱 뜨신 물로 딱 샤워하고 뭐냐 좀뭐좀뭐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그맛 있지. 진짜 우리나라 식혜 있잖아. 식혜가 엄청 단 느낌. 아, 아니래. 사케 자나이어래. 아니야. 이 맛이 진짜 식혜 완전 단맛. 단 거를 완전 함축시켜 놓은 맛. 난 먹어볼게. 이렇게 생겼어. 진짜 식혜 냄새 나. 단호박 식혜? 어떻게 보여드려? 안 떨어뜨리게 보여드리시겠지? 봐봐,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 뭐야? 뭐가 떠 있어. 그치? 자, 먹어. 한 모금 해. 한 모금 해.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식혜랑 해부리 섞은 맛인가? 아, 근데 엄청 달아. 막걸리 맛인가? 그런가? 막걸리 맛인가? 요구르트 맛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본은 편의점이 유명하잖아. 편의점에서 무조건 갈 때마다 사 먹는 거. 근데 제가 로아도 알다시피 제가 생크림빵을 좋아하잖아요. 생크림 슈크림 파스타도 호이프노 슈크림 써져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뭐 일본 음식 리뷰하는 사람 같네. 뭐야 근데 왜 이래? 상태 왜 이러? 잠깐만 물 흐르는데? 안에서? 이거 봐, 물 흘러. 먹어볼까? 그래서? 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원래? 아, 이거 더워서 그런가 보다, 여기가. 이렇게 흘릴라 그래. 에이, 안 상했겠지. 방금 사왔는데. 맛은 있네. 그러니까 원래 알지? 원래 슈 이렇게 팟팟해야 되는 거. 아, 나 먹으면 안 되는데. 나 3kg 쪘다? 나 원래 65였는데, 지금 67.8이야. 얼굴에서 근데 찐게 느껴지지? 요즘에 자신이 없다니까. 머리도 자르고. 머리가 짧아지면 원래 살을 빼야 되거든. 근데 그두 개가 동시에 안 되니까. 어때, 누이 것? 나이 커졌지? 방금 기침했다, 이게. 어떡하냐. 밥은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들어올 때 배가 안 고팠어. 그래가지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 배고플 것 같아가 씻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나만 그래? 내일은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정은 다 오늘은 도착해가지고 쉬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계속 런 돌면서 무대 리허설 하러 갑니다. 한국? 나 한국. 나 한국. 말에 갈것 같은데, 말에? 거의 3월 달 돼서 갈것 같은데? 가고 싶을 것 같아. 뭔가, 그런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한식이 생각이 나잖아.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잘 있다 와. 아, 맞아요. 오늘 지금이네. 지금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생신이신데 원래 오늘 생신이신데 그저께 제가 저 있을 때 한국에서 파티를 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그리고 전 왔습니다. 미리 했어요, 미리. 근데 로아는 씻었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엄마 생신을 축하해 주셔서 전해드릴게요, 로아 팬분들. 아, 지금 뭔가 입이 싱싱한데. 사나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알아? 그게 뭐야? 띄어쓰기 중요하지. 뮤지컬 긴장돼? 아, 긴장돼요. 뭔가 일단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뮤지컬을 제가 뭔가 사실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타지에서 하니까 이게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 잘할 거야, 고마워. 나 근데 진짜 어렸을 때 같다. 안 되는데. 멋있어져야 되는데. 파이팅! 충분히 멋있어, 너무 멋있어. 가와이. 뭐야, 이게?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이거? 띄어쓰기 중요성. 아, 보긴 했는데.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이런 거잖아. 근데 난 지금 이 머리로 하면 다 귀여울 것 같은데? 아, 가라고요, 이런 것도? 아, 가라고요. 귀엽잖아, 이거 봐. 하나도 안 귀엽적이야.
이게 상반돼야 되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게 어디서 유행이 되는 거지? 오늘의 TMI, 일단 일본 도착해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은 장어덮밥입니다. 매니저 형들이랑 가서 먹었어요. 댓글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이것도 해줘? 이건 똑같잖아.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아, 사랑해 보고 싶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 보고 싶어. 아, 나는 아,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그치?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어. 막 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아, 이게 아닌데. 좀 어렵다. 내가 이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못 지나가요! 아, 못 지나가요! 아, 나 너무 비슷한가? 너무 비슷하지, 톤이?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좀 공부 좀 해서 올게. 못하는 것 같아. 감자 머리카락이라고? 감자 머리카락 없잖아. 어? 어? 바른 자세로 좀 있어야겠다. 댓글이 안 보여. 근데 나그 멤버 형들이 나 머리 자른 거다 봤는데 다 뭐, 야, 더 어려졌다, 귀엽다, 야, 자르니까 더 멍청이 같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형들이 다, 야, 자를 거면 그냥 확실하게 더 여기를 더 이쪽으로 더 올리지. 왜, 애매하게, 왜, 약간, 눈썹이 보일랑 말랑 자꾸 그렇게 잘랐냐. 이랬는데, 로아는 어때?
아니, 웃지 말고. 다들 내 머리에 진심이 아니구나. 그냥 막, 어? 그냥 귀여우면 단가? 짠거 같다고? 근데 내가 이 볼살이 있어가지고 사실 짧은 머리가 좀안 어울리긴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뭐 했냐면 도착해서 장어덮밥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긴자 쪽을 이렇게 약간 소화시킬 겸 이렇게 가서 마트 가서 좀, 생필품 좀 사고, 그리고, 혼자, 딱, 아니다, 형들이랑, 딱, 지하철 타서, 숙소 오고, 그리고, 아, 뭐 할까 하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아, 근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한지 오래돼서, 에? 안한지 오래돼서 봤지? 아니, 뭐 한국말도 까먹으려고 그러냐. 공부를 한지 오래돼서, 다 까먹어가지고 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났어. 응? 잠깐만. 윤터디 해달라고? 윤터디? 사나와 함께하는 윤터디 해달라고? 나도 못하는데 뭘 윤터디야.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했네. 운동 브이로그 찍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있었네. 한달 동안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딱 지도해가지고, 지도에 딱 지무 딱 쳤는데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상담 받았지. 한달 되냐? 한 달은 안 된다. 두 달부터 가능하다. 아, 안 된다. 3월엔 내가 없다. 아,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하루 이용권 있냐? 없다. 잘 있어라. 그렇지. 응, 찾아봐야지 뭐, 또 다른 곳. 아직 안 졸리네? 아직 왜안 졸리지? 오늘, 어제 새벽
4시 자서 6시 일어나가지고 2시간밖에 못 잤는데. 홈트 해야지, 홈트 해야지. 뭐할거 없나? 뭐할거 없나? 뭐할거 없어, 로아? 너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어? 너 재밌는 얘기 없었어? 오늘 재밌는 일 없었어? 재밌는 얘기 좀. 그냥 자라고? 그냥 자? 그냥 잔다 그러면? 뒹굴거리는 중. 공부했어. 노래 불러달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은우가 며칠 전에 사나랑 밥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먹었어? 언제 그랬어? 형, 그, 라이브 했을 땐가? 그때, 먹었어요. 일본 오기 전에 먹었어. 일본 오기 전에 먹고, 제가 운우 형이랑 8강 맞나? 8강 맞지? 8강을 같이 봤어, 형이랑. 아, 이거 얘기하면 진짜 웃긴데. 아, 진진이 오면 얘기해줄게. 사나이 다음 커버? 아, 근데 이거 미리 말해주면 또 약간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근데 사실 고민만 하던 중이어가지고 좀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랜데, 우리 로이킴, 가수 로이킴님의 잘 지내자 우리 라는 곡이고, 아마 들으시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태연 선배님의 2X인가? 맞나? 맞나? 제목?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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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람은 날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고 이건 내가 커버한 거구나. 비슷해. 아,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무슨 노래야? 모르는구나. 처음 들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어? 다음 거 내가 알아서 할게. 고민해 볼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무슨 표정 할까? 운동해야 되는데. 고양이한테 많이 했는데. 여기 효과음을 넣는 거지. 예쁜 표정? 토끼한테는 뭐야? 토끼한테는 뭐야? 이거야? 깡충 깡충. 진지는 언제 와? 그러게. 샤워하다가. 뭐지? 샤워하다가 뭐지? 그러게 반신욕 하나? 강아지기? 맞아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가디건? 가디건이 아니고. 아, 가디건이구나. 가디건인가? 잠옷이에요. 여기. 잠옷. 이 채널이 은행 챌린지는 뭐야? 은행 챌린지? 농협은행? 로아가 다 다른 얘기하니까 지금 하나로 아 로아들끼리 하나로 이렇게 주제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한 번에 얘기 한꺼번에 빨리 하나로 의견 통합해. 졸리지 지금. 안 되겠다.
내 귀에 지금 귀에 이렇게 관통하는 것 같아, 빛. 그치? 골프? 뭔데, 그거 카피해야 돼. 여기 지금 11시 16분. 아타카쿠시테네. 따뜻하게 해요. 아리가또. 하나 요즘 게임하고 있니? 게임이 뭐야? 게임 안 하지. 겨울에 관해 잘 보고 왔어요. 형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진도 찍었는데, 그때, 뭐냐, 소연 누나랑 같이 보러 갔는데 소연 누나가 사진을 늦게 보내줘가지고 못 올렸네. 로아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크서클 너무 심해? 아, 망했다. 잠깐만, 다크서클 너무 심해? 이러고 있어야겠다. 안 그래도 나 요즘에 좀 고민이거든.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방송. 다크서클 심하니까. 다크서클 안 보이지? 오, 오, 진짜 심해. 와, 뗐는데 진짜 심했어, 방금. 와우. 아이, 로아가 다 이거 해주겠지. 20살 나갔다고? 응, 아니야? 나 25이야. 시야에 나오니까 여기 좀 더 심해 보이네. 원래 불 끄면 더 심해 보여? 얘기 안 해줘. 아, 얘기 안 해줘. 아, 몰랐네. 아, 잠깐만, 더 켜, 더 켜. 불더 켜, 그럼. 아, 최대였네, 아까가. 잠깐만, 잡아보자.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 그치? 아, 아까 저기도 가야 되나? 아, 몰라. 그냥 누워 있을래. 그냥 누워 있을게요, 로아. 편하게 있을게. 근데 우리가 진짜, 로아, 우리가 진짜 많이 친한가 보다. 톡살버. 빨리 톡살 얘기하고 막 다크서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 와, 우리가 정말 친하구나. 응? 그치? 각도 못생겼어? 그럼 바꿀게. 이렇게? 아, 이것도 턱이 너무 길게 나온. 이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리요? 방송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나? 좀 일어나서 할까? 어떻게 생각해? 편하게? 오케이. 편하다. 편해. 로아, 나 편해. 이렇게? 준호 형, 뭐, 샤워하다가 잠들었겠지. 이거 이렇게 내가 그형 연락 보고 와도 안 끊기나? 해볼까 말까? 해봐 봐라. 로아, 해봐 봐라.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편하게 지금 눈곱을. 잠깐만. 루아, 미안해. 미안해. 루아, 미안해. 잠깐만. 난 지금 거울 보는 줄 알았잖아. 나 지금. 야, 거울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한번 보고 와봐 봐라. 보고 와? 한번 시도? 시도? 해본다. 해봐. 갔다 올게. 가. 나간다. 가. 끊겼어?
끊겼어? 갔다 왔어. 아, 살짝 끊겼어? 그래도 성공, 성공. 성공. 수학이 없어, 근데. 형, 자나 봐. 그럼 우리 이제 나도 1시간 했으니까 30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아, 축구 얘기 다음에 해줄게. 나한테 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진짜로. 진진이 형한테 물어봐, 진진이 형한테. 아, 소리가 안 들려? 나 진짜 나한테 들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제 3자한테 들어야 재밌다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소리가 작아.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2분 남았다. 아무튼 제가 아직 1위차지만 우리 로아한테 소식 알리러 자주자주 올 테니까 자주자주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나도 열심히 공연 준비하고 잘 해서 건강하게 잘 돌아갈 테니까 비록 한국이 없지만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라이브 많이 킬게요. 우리 로아라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재밌구만. 맞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니, 나는 누가 더 따뜻하다길래, 한국보다 더 따뜻하다길래 옷을 좀 얇은 걸로 많이 챙겨왔는데, 와, 그냥 한국이랑 똑같음. 한국이랑 똑같고, 아무튼, 우리 로아도 감기 조심하고, 밥잘 챙겨 먹고, 그리고,
라이브든 사실이든 제 소식 많이 올리겠습니다. 루아 잘 자고 이불 꼭 덮고 자고 바이바이. 나도 잘 잘게요. 건강만 하자. 바이바이. 잘자. 굿밤. 잘자. 사랑해. 안녕.